오늘은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기술주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기술주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부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상황일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수익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선 미국 대표 기술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5월 14일 기준으로 YTD로 24.1% 떨어졌고, 그와 관련된 ETF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미국 대표 기술주인 애플은 17%, 마이크로소프트는 22%, 구글은 19%, 아마존은 32%, 테슬라는 27%, 메타 같은 경우에는 40%가 떨어졌죠. 엔비디아도 비슷한 정도로 떨어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좀덜 떨어진 게 있고 더 떨어진 게 있고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되게 시장에 생각보다 훨씬 더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 두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시장 대비해서 좀 별로였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기업을 두개 정도. 기대보다 더 나빴던 것들과 더 좋았던 것들. 네, 그래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살짝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 제일 효과 중에 큰 애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망한 종목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선 언제 좋은 거부터.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 실적 중에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편이세요? 글쎄요, 우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보는 건 아이폰 매출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이폰을 저희가 사면 iOS가 무조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폰을 산다는 것은 iOS를 무조건 구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면 서비스 부문 매출까지도 무조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은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편인데, 올해 1분기 매출 성장률 보시면 아이폰 매출 성장률은 6%, 서비스 부문 매출 성장률은 17%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부문에는 우선 iOS 서비스, 그 다음에 애플 뮤직 있죠. 그다음에 애플 TV 있죠. 애플 아케이드도 있죠. 게임 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는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iOS인데, 그거를 누가 어디서 넘어오느냐, 왜 늘어나느냐, 아이폰을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 실적에서는 아직도 아이폰 매출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1분기 실적에서 아이폰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개, 6개 종목 중에 제일 덜 떨어지긴 했죠. 그나마 선방을 했죠. 네, 그나마 선방을 했던 기업이다.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수급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다 깨부시고 괜찮게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핸드폰을 좀못 만들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잘 팔린 거예요? 잘 만들기도 하고 팔린 거기도 하고,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에서 우리 단가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쿨하게 높여주는 기업입니다. 오케이.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높여줄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차질이 그렇게까지 크게 생기지는 않았던 거죠.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애플한테는 다 이제 납품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단가 높여달라 그러면 오케이, 나 높여줄게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라도 이 기회에 애플이랑 좀 친해져 놓으면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면 관계를 잘해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해봐도 그렇죠. 애플 다음으로. 애플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성이 깊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와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MS 오피스 안 쓰실 수 있으세요? 소비자들은 쓸 수밖에 없는 거다. 네. MS 오피스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가격 결정력에 대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IT 기업이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이슈가 너무 안 좋아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도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게임 같은 것도 다 되게 잘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매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IT 지출은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4%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올해 늘어날 것으로 이제 같은 어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파워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 것은 있겠지만, 실적 발표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막 떨어지고 이러진 않았다.
그런 기업이었죠.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공통점이 둘 다 소프트웨어가 잘 됐네요. 많이 네. 이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곳들 한번 보시죠. 안 좋은 곳들은 가장 회자가 많이 됐던 거 아마존. 이건 당연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엔데믹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온라인으로 사는 거 줄어들고 기고효과라고 제가 그쵸. 그냥 하는데 그게 너무 컸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아마존의 이번 실적에 문제라기보다는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비용이었습니다. 비용. 매출이 안 나왔다라기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비용이에요? 인건비가 많이 나왔고 아마존이 이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과 지금의 인원 수가 두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줘야 되는 월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을 본인들이 하는데 지금 자동차 기름비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승이 있었고 물류 창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그걸 임대를 한다고 해도 임대료도 네. 많이 오르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적을 깎아먹은 부분이 있어서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스토어스 매출을 좀 많이 보는데 그게 마이너스 실적이 나왔죠. 마이너스 1% 성장률을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실적 발표를 한 날 애프터마켓에서 와르르 약간 무너졌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또 하나 살펴본다면? 또 하나를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글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개인적으로 구글이라는 기업은 이렇게 실적으로만 보기 너무너무 아까운 기업이긴 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실망스럽게 다가왔던 부분은 유튜브 광고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네. 찍고 열심히 보는데 이게 구독자 수가 막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드니까 유튜브 광고에 돈을 덜 싣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이 전 분기 혹은 전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YY 성장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름 그래도 숫자만 봤을 땐 괜찮은데 네. 이제 지난 분기를 비교했을 때 조금 기고 효과가 조금 높았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하회를 했죠. 근데 오늘 기술주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 우리 지금 다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미래를 봤을 때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셔서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언제나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사태랑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럴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나섭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 이제 S&P 500 떨어질 때마다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기업의 내재된 가치는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은 당연히 받겠지만 네. 앞으로 이 기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특히나 이 기술주 성장성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 R&D 금액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리그테크 탑 10개 기업을 뽑아서 탑 10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개 네네네 네. 탑 10개를 뽑아서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네. 이제 R&D 금액을 보면은 얘네가 50배 더 많아요. 아 50배? 50배 네. 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지금 당장 얘네들이 R&D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는 저희도 알기 어렵습니다.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클라우드를 지금 실적에 굉장히 이제 주요 항목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근데 얘네가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해왔을까? 우선 아마존 AWS 있잖아요. 그거는 실적 발표 시작은 2013년부터 했는데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뜬 건 2019년 이때부터 떴죠. 클라우드 실적이. 네.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준비했습니다. 16년 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네요. 네.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을 때부터.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이 기업들은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실적에서 아 얘네들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법한 항목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의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R&D
브랜드,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는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룹 안에서도 훨씬 더 큰 기업들이 R&D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측면도 그쵸. 있는 거네요. 그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잘 나가게 되고 계속 이제 실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기술주라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왔다 갔다가 이제 좀 편차가 심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종목 간의 차별화 장세일 때는 ETF로 뭉터기로 투자하는 것보다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목마다 높낮이가 다 다르고 그다음 변동성이 너무 큰데 한두 개 종목을 찍어서 뭔가 올인을 하거나 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요즘 변동성이 큰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차라리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똑같은 사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네요. 내가 찍은 게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찍은 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워낙에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분산 투자가 되는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럼 기술주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럼 기술주 ETF 같은 거 추천할 만한 것도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기술주 ETF가 있으시다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선 맞아요. 사실 많이 하고 계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QQQ, 스파이, 뭐 TQQQ, QI, QLD 네.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국내에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네. INDEX에서 ETF 있고,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수 ETF 있고, 타이거 미국 S&P 500 있고,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소개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려고 했던 게 사실 미국 테크 탑10이잖아요. 네, 그 맞아요. ETF에 대해서 좀 구성 종목이나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런 거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국 테크 탑10이랑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인데 나스닥 레버리지. 네, 그래서 우선 테크 탑10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열 종목의 경우에는 나스닥에 포함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테크 오리엔티드 된 기업들을 담는다라는 게 룰북에 있습니다. 이 테크 오리엔티드라는 말은 주로 기술 제품 서비스를 다루거나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기업을 뜻합니다. 아, 그냥 시가총액 상위 10개 아니고 그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그러면 했죠. 나스닥 시총 상위 중에 빠져있는 것도 있어요? 10개가 매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12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 탑 10개를 담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대상이 되는 것들은 시가총액 탑 12개에서 빠진 애들, 10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12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종목은 변하지 않는 거죠. 워낙에 요새 뭐 넷플릭스가 네, 올랐다가 막 완전 내려박았다가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룰을 2021년 8월 달에 바꿨습니다. 굳이 넷플릭스의 예를 들지 않아도 시총 9위였다가 13위로 빠진다 그러면은 리밸런싱 때 바뀌죠. 아, 리밸런싱 때 바뀐다. 네, 리밸런싱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때 딱 12개를 책정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럼 매 분기 말을 기준 으로 그때 12위까지 보는 거군요. 네네네. 나스닥 레버리지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한 배짜리도 있는데 레버리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저는 둘 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에 근래에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관심은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여기 ETF QLD도 있는데 이제 국내에도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요새 환율이 약간 말도 안 되잖아요. 많이 올랐죠. 저희가 환전해서 사야 되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환전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환노출을 돼 있는 거다. 네네. 환율 영향은 받는다. 환율 영향은 받지만 전 사고 팔 때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국내 상장돼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샀다가 그 다음 날 팔았다고 치면 수익률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2만 7천, 2만 8천 원 이 정도입니다. 당연히 증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에서요? 네, 국내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상장돼 있는 ETF를 산다라고 하면은 USD 매수 수수료 있죠. 달러를 살 때 환전 수수료 때문에 네, 네. 환전 수수료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수수료 있죠. 그 다음에 매도 수수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기타 거래세 있고 그 다음에 USD 매도 수수료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가 다 팔고 환전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환율을 굉장히 낮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0원 정도로 잡더라도 한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1억 원을 투자한다 치면 네. 둘 다 동시에 그래서 이런 비용 발생적인 부분에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건 조금 더 비용 발생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세금은 어떤가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대로 국내랑 역외 ETF는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소득세 15.4% 국내 상장돼 있는 건 그렇죠? 그렇게 네. 과세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는 양도차익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그 앞으로 한 김수정 매니저님 조금 더 모실 생각이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네, 또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